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슬픈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고요. 또 무고한 살인 사건도 일어날 거라고. 갈등도 생길 거고 실종도 있고 또 재판과 재판을 통한 형의 판결도 집행도 있을 거라. 오늘 말씀처럼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약속의 땅도 별거 없네. 세상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다 슬픈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슬픈 이야기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슬픈 것은 아니에요. 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와서 그것을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뭐냐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퍼뜨리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힘이 있어. 죄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면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네가 해결해야 돼. 그럼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갚으면 되잖아. 근데 갚아지지가 않아요. 갚아지지가 않아. 미워했던 거 내가 다 청산했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고 원금은 원금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채무자라. 슬픔 없는 사람이 없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증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주의 전염력입니다. 마치 면역되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축복은 뭐냐? 축복은 그러면 그 빚을 다 갚아버린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주가 갖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래, 갚을게, 갚을게. 그래서는 갚을 수가 없다. 축복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저주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저주와 축복을 갈라낼 수 있는 분이라고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 얘기해왔죠. 근데 10명이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 말씀을 적용시키자면 그 10명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이 갈린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첫 번째, 말씀의 구별하는 힘, 공의. 우리가 공의의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얘기하죠?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엄격하다, 그런 뜻이구나. 그냥 잘못하면 혼내줄 거야. 그 사실은 그 말씀을 따져 들어가고 보면 말씀의 무슨 힘 때문이냐면 구별하는 힘 때문이에요. 구별. 우리 안에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우리를 스캔해내면서 죄된 생각, 탐욕, 음란함, 이기심, 정욕,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구별해내요. 아니, 나는 비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스캔해보니까 턱도 없는 욕망이야. 사랑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스캔해보니까 그냥 음란한 생각이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별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그게 1단계야. 그래야 우리는 저주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안에 파고드는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마음이 상하고 이유 없이 자존감이 짓눌리고, 그 이유들을 말씀이 들어가서 스캔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에 제어하는 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의 생각을 따로 구별해내시어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날뛰겠죠?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말씀은 꼼짝없이 제어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과 부정성이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빛은 어두움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옛 성품을 제어하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죄짓기가 어려워. 여러분이 훌륭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는 제어하는 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가 제어를 당해. 이상하죠. 그 저주의 힘들이 눈치를 볼 거예요. 아, 저기 말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 말씀의 힘은 압도하는 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걸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서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에 와 다. 근데 뭐 그건 트로트를 들을 때나 비슷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근데 틀렸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아니죠. 말씀의 은혜란 뭐냐면은요, 질적으로 압도하는 힘입니다. 잉크 한 방울을 물 한 컵에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 한 컵이 전체가 순간적으로 파랗게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요, 질적으로 압도해버리는 거야. 양적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압도해서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은혜는 질적으로 압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물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만 날 줄 알았더니 끝없이 열리는 거야. 끝없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한없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확 돌려놓아 버려요. 그게 질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죠.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열 명이 만 명을 움직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1대1로 빚 갚는 게 아니라 100배의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주술이냐? 아니죠. 퀀티티를 퀄리티로 바꾸는 거죠. 양을 질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10명의 의인일까요? 그러면 10명이 9,990명을 말로 설득하는 걸까요? 말로 사람 설득 안 당해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말로 설득을 당한다고요. 9,990명이 못하는 선한 일을 대신해준다? 아니죠. 그거는 형벌이죠. 대표성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깃발 꽂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 서 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공의로운 말씀, 제압하는 권세 있는 말씀, 질적으로 압도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저주받은 죽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밤새도록 그 저주를 잊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주고 사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너희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교묘하게 감정을 달래는 기교나 말을 듣고 나면 속생각이 뭔지를 알쏭달쏭하는 애매한 레토릭이 아니었고,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고요. 에바다 하니까 눈이 뜨고 씻어졌고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은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서 빚진 자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데 쫓기듯이 살지 마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단숨에 건너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승리의 깃발 높이 흔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